자, 여러분. 제가 아까 8단계 말씀드렸습니다. 8단계. 8단계라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쪼개쪼개쪼갰습니다. 1단계.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고민이 많으신 분들. 해시태그 보면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야근하면서. 난 어디? 난 누구? 막 이래요. 저도 여전히 그렇고요. 늘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브랜드적으로 한번 여러분께 해답을 드린다기보단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이 답을. 1단계는 자기 자신을 브랜드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 문종현이야. 나 문피야. 저는 서대웅입니다. 저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아마 수천 명, 수만 명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서 있는 흥 소장, 서대웅은 아주 유일합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꼭 아주 명품들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들, 이런 브랜드들만 브랜드가 아니더라.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유일한 존재이고, 우리가 우리를 브랜드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 브랜드 컨셉을 잡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고민하고 정리하고 액션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개인 브랜드, 퍼스널 브랜드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 중에는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으실 텐데요. 제거 8단계 들으시면요. 그런 책 여러 번 보시는 것보다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클립 보시는 분들 자기 이름을 한번 좀 간지럽지만 한 되뇌어 보세요. 서대웅, 나 서대웅이야. 나 문종현이야. 한번 혼자서 혼잣말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제 브랜드 컨설팅 할 때요. 처음에 브랜드가 무엇일까라는 얘기를 같이 얘기를 나눕니다. 브랜드는 네모다라고 하면 제 강의할 때나 컨설팅할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뭐 포장이다, 뭐 아이덴티티다, 뭐 이런 얘기하시기도 하고 사기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 편이 광고였고 마케팅, PR, 브랜딩인데요. 각자의 차이는 브랜딩은 소비자가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소비자가 정서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고, 마케팅, PR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들이 잘 꾸준히 되다 보면 소비자가 우리 브랜드를 인정하고 제일 좋은 건 너무 좋아하고 친구처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죠. 그게 브랜드 에반젤리스트, 브랜드 옹호자들. 저는 브랜드는 사랑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자기 자신이 자기 브랜드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소비자가 우리 브랜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어디서 봤는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나에게 올 것이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지금 브랜드 매니저분들, 또 혹은 개인 브랜드로 고민이신 분들, 자기 브랜드를 조금 더 애정 있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기 브랜드의 단점과 부족한 점다 알죠. 하지만 자존감 혹은 자기애 이런 거와 조금 다른 말인데요. 자기를 브랜드로 보고 강점을 극강화하는 그런 생각부터가 저는 1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 스티브 잡스. 이분도 이런 얘기 해요.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라고 말하는 많은 자기계발서? 사실 저는 좀 별로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들이 요즘에는 꼭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자기 브랜드가 명확해지면요, 다양한 브랜드 활동들을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사실은 브랜드에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모르면서 우리를 누군가한테 자기소개를 하고 취업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자소서라고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슬픕니다. 저는 학교 강의를 또몇번 많이 했었는데, 대학생 친구들이 자소서 쓰면서 너무 괴롭다고 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죠. 자기를 억지로 포장해야 되니까. 근데 당당하게 나를 브랜드로 보시고요. 이직하실 때도 눈치 보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 회사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거나 자기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결이 맞지 않다라면 자기 브랜드가 지향하는 바와 같은 지점을 바라보는 그런 회사들로 여러 개 골라놓으신 다음에요. 본인이 프로포즈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 6단계, 7단계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가 동명이인이 있을지라도 하나의 브랜드다. 물론 지나치게 자기 자랑만 하는 브랜드 싫어하죠. 컨버세이션을 해야 되죠. 소비자들과 애정을 담아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코크리에이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딩의 8단계,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브랜드로 보시고요. 자기를 이렇게 좀 아껴주시고요. 강점의 극강화.
그 브랜드의 약점을 자꾸 보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기 브랜드의 강점을 아주 명확하고 강력하고 혹은 너무 꾸미지 말고 소박하고 진솔하게 그 하나를 정리하면 됩니다. 그 방법 제가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